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헬로 혼의 일상의 신현입니다. 드디어 덕질하지 말라고요. 아빠 인사해주세요. 안녕. 네, 저희는 지금 K님이랑 같이 있는데요.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에 왜 왔냐? 아 저기 오디오 대전에 왔는데 저분 오디오를 쓰기라 대전에 왔고요. 제가 왜 대전에 왔냐? 이분 안녕 저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치예요? 잘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대전에 왔고요. 대전에 와서 뭘 할 거냐면요. 홍루이젠 먹을 거예요. 홍루이젠 먹으러 대전 왔어요. 네. 홍루이젠 대전 공명점이 소문났대요. 진짜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나쁘지 않대요. 진짜요? 네. 대박이래요. 네. 근데 그 K님이 한 번도 그 홍루이젠 안 먹어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 한 번도 안 먹어본. 이거 먹고 바로 돌아가야죠. 맞아요. 내일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가야겠네요. 반듯 싸가야지. 저는요 그렇게 안 돌아가고요. 저는 위로부 예배 갑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홍루이젠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따단 따단. 아 저 진원님은 몇 분까지 투표하고 있어 왔는데? 아 유명한 역시 여기가 맛집이야. 맛집이라고요? 그 지금 변명을 아, 지금 아 그니까 매진이 되지.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네? 홍루이젠이 매진이 됐어요. 그니까 식당 김치볶음밥 하나랑 네. 치즈 돈까스 하나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네 들려요 갑니다. 모건대학교에 네. 도착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줄이 서 있네요. 진짜 많은 사람 저희도 들어가 계시고 와 예리입니다. 사람 진짜 많네요. 와 이번에 1200명이야 1200명 이제 뜬 거 맞아 그렇게 많아요? 와 대박. 왠지 사람 진짜 많더라. 사실 여기 이제 10대 20대가 되게 많이 모여있어요. 청소년들 사실 세상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좀 앞으로 그런 세상 문화 안에서 살아갈 여기 모인 저희에게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나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으실까요? 어쨌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을 고집대로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되죠. 지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과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게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대로 반갑습니다.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시간이 좀 짧았어서 좀 급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뭐 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망했어. 멋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와이로 소리였어. 그들을 향해
스타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 앞에 그 스타분이 있습니다. 그 스타분을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네. 언니 나 저번에 한번 구독도 내가 보셨어. 오야 언니의 힐스. 오케이. 저희 구독성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구독성 골랐다가 너무 음침해진 것 같아서 미안해. 그때 배우기 못 타고 왔어?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왔어. 아 진짜 빡세게 왔구나. 셀카 한번 찍으시죠. 와 진원아. 갑니다. 하나. 한번 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원아 너 진짜 야 너 얼마만이니 너. 저의 또 다른 스타분을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언니가 너를 있습니다. 엄청 궁금했단 말이야. 건아 진원이가 너한테 인사하러 왔잖아. 인사하러 왔잖아. 진원아 야 인사하러 오게 하면 어떡해. 오! 야 네가 인사하러 가야지. 한 줄도 몰랐어. 아 진짜 말 놓는다고 얘기 안 하고. 쉬는 시간인데 왔대. 야 너 보고 싶었어. 진원 야 너 뭐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인사하러 오게 하면 전도사님이 워낙에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그 KK는 갔어요. 아까 왔다가 갔어. 마지막 스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 아, 스타가 안 끊겼니? 저희 마지막 스타를 만나러 왔습니다. 스나 스타. 이제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 그렇죠, 그럼.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우리 너무 좋겠는데. 야, 왜요? 아니, 얼마지? 세수 한 번. 아, 세수 한 번.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친게 문제가 아니야. 구독성이 너무 음침해. 내가 예체를 망친 것 같아. 진짜로. 미안 시켰어. 다시 해야죠, 다시. 너무 엄청나, 너무 엄청난 것 같아. 맞아, 맞아. 야, 이벤트 잘했더라. 그 드립발? 아, 야, 아주 챙겨보고 있어, 너.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했어. 자, 저는 이제 수원으로 가는 기차를 들고요. 집에 가서 사역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러브 예배를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열심히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의 모든 사막의 공간